김무성 총관부와 철령 위치에 대하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려 역사와 관련하여 고려 위치 및 강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 서희 8성, 고려 철관성, 고려 윤관 동북 구성에 이어서 이번에는 쌍성 총관부와 동령부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쌍성 총관부와 동령부에 대하여는 본 필자 이외에도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를 비롯하여 그동안 수많은 비주류 강단사학계와 제아민족사학계의 수많은 역사 전문가들이 이에 대하여 비록 원래의 고려 위치인 대륙 하북성 산동성 위치를 규명하지 못한 채 비정하였지만 제대로 된 위치를 규명한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참조하여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필자는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고 단지 이들 제대로 된 연구사항에서 규명하지 못하였던 원래의 대륙 고려 위치와 관련 연관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들 쌍성 총관부와 관련된 사서 기록에 의하면 쌍성 총관부는 고려 당시 고려의 동북 경계인 동계 화주 이북에 있었던 고려 영역을 고려의 반역자인 조희와 탁청이 서기 1258년 이를 몽골의 원나라에게 넘겨주어 원나라가 이를 그들의 영역으로 삼아 여기에 쌍성 총관부를 설치한 것이 확인됩니다. 물론 이를 약 100년 후인 서기 1356년 공민왕이 수복하였습니다. 이곳은 분명히 고려 동계 화주 지역으로서 이곳은 이미 앞의 동영상인 고려 천리관성 제1편 및 제2편인 고려 천리장성 위치 최초 확인편에서 각각 설명드린 바대로 고려의 국경선인 서북경계인 북계인 대륙 하북성 압록수 지역으로부터 이어진 고려 천리관성의 동북 중간지점이자 최북단 지역인 화주지역입니다. 물론 이곳 화주에서부터 함주를 거쳐 동북방 국경선인 윤관의 동북구성인 선춘령 공엄진까지도 이어서 고려의 국경선인 관성 내지는 관방이 계속 설치된 것이 확인됩니다. 이와 같이 두만강 북쪽 700리에 있는 선춘령 공엄진 위치를 보아서도 이 화주 위치는 확인되는 것입니다. 두만강 북쪽 700리까지 이어진 국경선이 갑자기 한반도 남쪽 지금의 함경도 함흥지방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고려의 동북 국경인 선춘령 공엄진의 윤관 동북 구성에 대하여는 바로 앞의 동영상 고려 윤관 동북 구성 위치 확인편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강단사학계는 쌍성 총관부와 이것이 설치된 화주를 동야인 함경도 함흥시 남쪽 인근인 영흥에 비정합니다. 이는 이미 확인한 조선 왕조실록 세종실록 세종지리지 함길도 기록에 의하여 확인됩니다. 사서 기록상에 기록되어 있는 화주가 동해안 함경도의 영흥으로 외국 이동된 것에 의하여 이곳에 쌍성 총관부를 설치한 것으로 비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필자 이외에 2020년 6월 14일자로 발표된 인하대 융합고고학과 허우범 교수의 연구 논문인 고려말 조선초 서북 국경선 연구를 비롯한 그동안의 수많은 비주류 강단사학계와 제아민족사학계의 연구에 의하면 이 쌍선 총무부가 함경도 영흥이 아닌 만주 요령성 화주 즉 지금의 요령성 철령시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관련된 모든 사서 기록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명백히 확인됩니다. 고려 천리관성과 관련된 압록수, 화주, 선춘령, 공엄진 사항은 그만두고서라도 이미 확인한 다음 기록 하나만에 의하더라도 이는 너무나도 명백히 확인됩니다. 이들 사서 기록에 의하면 쌍성은 요동 함주로 부근이 심주에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동입니다.
함경도, 동해안, 영흥만은 요동이 절대 아닙니다. 더군다나 요동의 함주로와 심주는 당시의 요령성 요하 동쪽인 당시의 요동이 확실합니다. 특히 심주는 지금의 요령성 심양이 분명합니다. 또한 철령이 고려 왕경에서 300리 거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고려 왕경은 원래의 위치인 대륙에서 옮겨진 당시 고려 서경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곳은 현재의 요령성 요양시인 것입니다. 이 요령성 요양시에서 300리에는 지금의 요령성 철령시가 있습니다. 이 지금의 철령시는 현재 요령성 요양시 동북쪽 123km 거리에 있습니다. 현재 거리 환산 단위인 1km당 2.54리에 의하면 313리로서 약 300리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이름인 것과 사서 기록상의 거리가 맞는 것 그리고 관련된 여러 사실에 의하여 지금의 철령시가 당시에 철령으로서 여기에 쌍선 총관부가 설치된 것이 확인됩니다. 고려 당시에는 이 철령이 고려 동계 화주에 속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강단사학계는 이미 확인한 사서 기록을 왜곡하여 철령이 왕경으로부터 300리에 있다고 한 것에서 이 왕경을 고려의 수도인 한반도 개성으로 한 채 이곳에서 동쪽으로 300리인 강원도와 함경남도 경계지방인 함경남도 안병군 신고 3면과 강원도 회양군 하북면 즉 지금의 강원도 고산군과 회양군 사이에 있는 고개로 비정하였습니다. 이에 의하여 철령에 설치된 쌍성 총관부를 이곳에 비정한 것입니다. 단지 한 개를 잘못 해석한 것에 의하여 다른 수많은 전체 사서 기록을 고의로 무시한 것에 의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전체 우리 고대사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철령은 처음에 명나라가 요령성 봉계 봉집부에 설치하였다가 나중에 지금의 요령성 철령시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왕경을 허봉 교수는 지금의 요령성 환인지역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300리인 철령시에 철령 위를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본필자가 비정하는 이 왕경의 지금의 요령성 요양시의 고려 서경 상황과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령성 봉계시 환인에는 현재 철령시의 동남쪽 218km의 거리에 있습니다. 이는 현재 거리 환산 단위인 1km당 2.54리에 의하면 550리가량입니다. 이는 현재의 도로 상태와 직선 거리가 아닌 당시의 도보 가능 거리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시의 300리에 비하여 과하게 먼 거리로서 맞지 않는 위치입니다. 또한 이 사서 기록에 의하면 먼저 쌍성 총관부가 있다는 철령 위치에 명나라가 세웠던 철령위는 원래는 서기 1388년에 옛 철령성인 지금의 요령성 봉계시 봉집부에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이곳은 요동인 당시의 요령성 요하 동쪽에서 철령위를 설치하고자 하였던 철령까지 70참을 둔 여전히 요동지방입니다. 이곳 서쪽을 향하여 가야만 하는 곳으로서 동쪽으로 가야만 하는 한반도 동해안 영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려가 이곳 철령위 설치에 반발하여 요동정벌을 단행하자 이 고려 공격을 두려워하여 서기 1393년 사서 기록대로 모두 다 요하로 유입되어 들어간다는 서쪽으로는 요하가 있고 남으로는 범하가 있으며 다시 남으로 소청하가 있는데 와 같이 옛 은주 지역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당시까지도 명나라는 고려의 위세를 무서워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여러 기록에서도 명확히 확인되는 사항입니다. 이곳 나중에 옮겨진 이전의 쌍성 총관부 지역은 분명히 지금의 요하 동쪽으로서 바로 지금의 요령성 철령시가 분명합니다. 이곳은 명나라와 조선의 국경지대이므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선 초기까지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조선의 영역은 요하동쪽 인근까지였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명나라는 이 철령 인왕과 두만강 북쪽 700리에 있는 공엄진을 연결하는 국경선을 공식적인 문서에서 인정하였다는 것이 중국 사서 정사 및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에 분명히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려의 국경을 인하대 고조선연구소를 비롯한 비주류 강단사학계와 자민족사학계는 서쪽으로는 철령위 및 쌍성총관부가 설치된 고려시대 화주인 지금의 요령성 철령시로부터 동쪽으로 두만강 북쪽 700리인 공엄진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물론 이는 단지 대륙의 서북경계인 북계, 하북성 압록수인 하북성 호타 지역을 동북경계인 동계 요령성 요하인근으로 이동 축소시킨 것에 의합니다. 이러한 요동에 있고 요동 동쪽인 당시 유령성 요하 동쪽에 있는 철령과 여기에 설치한 쌍성 총관부를 한반도 동해안 영흥지방에 비정한 일제 식민사학과 이를 그대로 추종하는 주류 강단사학계는 스스로 사서기록에 의한다는 실증사학을 한다는 주장을 집어치우고 일제 식민사학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는 실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쌍성 총관부는 분명히 한반도 내의 동해안 영흥지방이 아니라 당시의 요동인 지금의 요령성 철령시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령부와 자비령 위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